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루 이틀 뭐 봐야겠지만 일단 시합 중에 어떤 선수가 그렇게 빠진다는 것은 일단 팀한테도 너무 아쉽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 시합 하면서 없었으면 좋겠어. 뭐 아유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었고 거기에 이런 거에 그 정도에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타자도 바로 잡았었고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뭐 일단 뭐 1회, 2회 초반에는 뭐 조금 그래도 후반보다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후반 갈수록 이닝이 늘어날수록 공에 힘도 있었던 것 같고 제구 같은 것도 초반보다는 잘 돼가지고 6회 그렇게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준비하는 건 없고 일단 뭐 준비하는 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똑같이 루틴대로 준비하는 거고 뭐 그렇게 재고라든지 뭐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개수도 괜찮았었고 뭐 힘도 떨어지는 느낌은 없었는데 뭐 그런 거 있어서는 뭐 선수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렇다. 뭐, 한 시즌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고, 뭐 그런 경기도 많이 나오고, 뭐 내가 상대방한테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뭐잘 잡을 수도 있는 거고, 뭐 상대방이 반대로 또잘칠 수도 있는 거고, 이거는 뭐 1년 시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뭐, 일단, 선발 투수는 뭐 타자들이랑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, 뭐 상대 선발 투수가 누구랑 붙더라도 전혀 상관 안 하고 일단 선발 투수는 타자들만 신경 쓰면서 준비하는데 일단 뭐 당연히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뭐 끝은 마무리가 좀 아쉽게 된것 같고 일단 뭐 그랬습니다.